시집 갈 큰애기 홀로 앉아 시작. 시집 갈 큰애기 홀로 앉아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시집 갈 큰애기 홀로 앉아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시집 갈 큰애기 홀로 앉아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김새가 시집 갈 큰애기 홀로 앉아 앉아 여기서 들어가죠.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타 타에서 타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시김새를 정확하게 배워도 우리가 공연하거나 이러면은 뭐 무대 올라가거나 그리고 흥에 겨워서 하면 그냥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이렇게 그 되거든요. 시김새가 정확하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배울 때 그래도 정확하게 배워놔야지만 이렇게 막 할 때 흥에 겹든 어쨌든 그런 거로 하려고 신경을 쓰니까 그 시김새 들어가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시집갈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시집갈 큰애기 홀로 앉아 여러 가지 궁리에 마음만 가네. 예. 그다음 알뜰살뜰 오선도선 약속을 하고 이렇게 되죠. 시작. 알뜰살뜰 오선도선 약속을 하고. 그렇죠. 알뜰살뜰 오선도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시작. 알뜰살뜰 오선도선 약속을 녹두나물 이렇게 되죠. 녹두나물 변하듯 그러니까는 시옷 받침이 드 으스로 붙어야 돼요. 녹두나물 변하듯 싹 돌아졌네. 시작. 녹두나물 변하듯 싹 돌아졌네. 예. 뒤에 남은 그 박자는 시김새 뭐 이런 걸로 채워주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가씨 댕기에 달린 서궁황. 시작. 아가씨 댕기에 달린 서궁황 총각의 염랑이 제격일세. 총각의 염랑이 제격일세. 그렇죠. 아가씨 댕기에 달린 서궁황 총각의 염랑이 제격일세. 아가씨
네.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책에 그거가 풀이가 다 돼 있잖아요. 서공항 뭐 염 그 염랑 이런 거 그거 보시면 책에 거기 다 있죠. 뜻풀이가. 그거 보시면 알고요.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곡 옷에서 옷 옷감 이렇게 되죠. 시작.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곡감. 네.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곡감. 시작.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곡감. 건너 마을 큰애기 선산할까. 시작. 건너 마을 큰애기 선산할까. 네.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곡감. 건너 마을 큰애기 선산할까. 시작.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곡감. 건너 마을 큰애기 선산할까. 네. 박자 요거 요거를 아시면은 박자는 아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박자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는 이해를 하니까는 더 쉽지 않아요? 네. 쉽죠.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요거 박자를 잘 맞춰보세요. 자, 아리아리 얼쑤 조금 올려서 할게요. 시작.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시고 노다가세 아리랑 고개나 맨 고갠가 넘어갈 정 넘어올 정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고 노다가세 저기 가는 저가씨 눈매를 보소 건눈을 감고서 속눈만 떴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고 노다가세 뒷동산 진달래 맘바라고 소쩍다 새소리 풍년이라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람 얼씨구 노다가세 시집갈 그네기 홀로 앉아 여러가지 궁리에 마음만 타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구 노다가세 알뜰살뜰 오선도선 약속을 하고 녹두나물 변하듯 싹 돌아졌네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구 노다가세
나가세. 아가씨 행기에 달린 서궁아, 총각의 염랑이 새격일세.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고 노다가세. 빛이 보라 밤 보라 송화세고감, 건너마을 그네기 선산할까.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라 얼씨구 노다가세. 네, 이렇게 해서 해주 아리랑 오늘 다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진도 아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